그럼 930 투자 전략실을 통해서 알아볼 시장의 이슈 주제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전일 이제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많이들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3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딱 보이는 수혜주라고 하면은 폴더블 폰 관련주가 될 텐데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부터 저희가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들의 핵심 포인트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 이제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해요? 이걸로 바꿀 예정이라서 바꿀 거예요? 네. 네, 바꿀 네. 예정이라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3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그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본다면 뭐 일단은 뭐 크게 디스플레이와 뭐 카메라 쪽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네. 카메라 구멍이 어디 갔나 뭐 이런 그렇죠. 기사 뭐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 UGC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네. 카메라가 안에 숨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살펴본다면 이 갤럭시 Z 폴드 3가 일단은 펼쳤을 때 7.6인치 화면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좀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폴드 3가 6.2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제 채택했습니다. 즉 내부의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채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조금 내부에서 보이기에는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을 좀 살펴본다면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고 전면에는 이 4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삼성 스마트폰 최초 전면 이 언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UDC를 이제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카메라를 보면 뭐 갤럭시 시리즈를 보면 좀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카메라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좀 표면이 깔끔한 이런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삼성 스마트폰이 최초로 적용돼서 나올 전망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자사 제품 중에서는 이제 처음이고 또 폴더블 폰 중에서는 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는 또 폴더블 폰 최초로 이 IPX8 등급의 방수 지원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S펜까지 지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노트에 S펜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단종이 되면서 폴더블 네. 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트가 아직 단종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네. 아직 개발은 이제 추진 안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워낙 사용자들이 또 노트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이제 언제든지 다시 개발을 소환이 해달라. 될 수도 예, 이런 또 요구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노트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부터 S 펜이 이제 내부에 탑재되기보다는 네. 따로 펜이 나와서 따로 이 펜을 보관하는 또 그렇게 돼 있죠. 역시나 이 폴더블 펜도 내부에 S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보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S펜 같은 경우는 또 C타입의 USB 충전 배터리를 또 탑재한 그런 S펜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플립도 한번 이제 보시겠는데요. 갤럭시 Z 플립은 디스플레이 주변에 베젤이 축소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 쪽이 1.9인치 확장, 즉 폰을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를 좀 더 확장시켰다는 의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평 배열의 카메라를 채택했다면 이번에는 수직으로 좀 재배치하면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형태로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격은 좀 내려가고 네. 새로운 디자인에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외신들의 호평도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보는 휴대폰의 미래 역시나 좀 폴더블에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언팩 행사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폴더블 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 전망도 네. 우선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폴더블폴 시장 규모가 지난해 대비 거의 10배가량 네.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폰의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폴더블폰이 약 삼성전자가 75% 정도 점유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약 90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약 88% 정도 삼성전자가 점유를 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초기에 진출했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후발주자가 거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크게 현재 가져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폴더블폰이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뭐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좀 정체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이 또 시장 확대를 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도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폴더블폰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겠다 이런 일정은 잡힌 것이 없지만은 어쨌든 시장 진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규모라든지 공급 체인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서 폴더블폰 시장 관련 부품주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 휴대폰이 전반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미비한데 이 폴더블폰만은 우선은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면서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좀 끌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쪽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나 이 화웨이를 대체한 오포라든지 그다음에 비보, 샤오미 등 이런 중국 기업들이 하반기에 또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샤오미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한 형태의 폴더블폰이 출시가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포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의 출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보는 또 화면 크기를 좀 키운 폴더블폰이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폴더블폰이 대중화가 되려면 네. 가격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대중화를 위해서 삼성전자도 목표 영업이익률을 낮추면서까지 가격 인하를 단행했던데 네.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에 좀 일조를 그렇겠죠. 하는 부분이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네.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네. 좀 가격이 싸야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울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전략 자체가 바로 가성비지 않습니까? 네. 특히 샤오미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점유율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가성비의 거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샤오미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통한다 볼 수가 있겠고 삼성도 아마도 이 샤오미의 전략을 보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너무 또 가격을 다운시키면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그 가격 조정을 통해서 점유율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에서 폴더블폰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네. 세분화돼서 어떤 섹터가 있는지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네. 구독자분들이 뭐 KH바텍도 얘기하시고 아 수혜주가 딱 눈에 보이기는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네. 세분화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이 공급체인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주요 제품에 대해서만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소형 OLED 디스플레이 쪽은 역시나 이 삼성전자,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기반의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공급 체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터치 쪽을 봐야겠죠. 터치 입력 쪽은 이 Y옥타 기반이라고 하는데 Y옥타 기반의 터치 일체형 또 OLED도 역시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 패널 관련돼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PCB 쪽, 즉 특히 이 디스플레이를 붙일 때 이 회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PCB 쪽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BH가 가장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BH도 한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커버 윈도우 쪽, 특히 이제 투명 폴리 이미드라고 부르는데 바로 PI 첨단 소재가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 폴더블폰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일본 쪽에서 공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공급망이 좀 다양해지면서 PI 첨단 소재가 폴리 이미드 쪽을 소재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 첨단 소재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접착제 부분, 투명 접착 필름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 SDI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이펙스라든 이런 필름 기업도 많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판 소재 쪽 폴리미드 바니쉬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 부분도 PI 첨단 소재가 또 전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힌디 쪽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폴더폰을 접다 보니까 네. 역시나 이쪽은 대명사로 KH 바텍이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KH 바텍 가장 거의 압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뭐 좀 중소형 중에는 에스코넥이라는 기업도 힌지 쪽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소재 쪽은 또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덕산 네오룩스도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들어가 보면 또 종목들이 많아지는 네. 게 이쪽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할 만한 종목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광학 필름을 하는 회사예요. 종목을 골라올 때도 네. 조금 생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을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세경 하이테크는 네. 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KH 바테, 뭐 네. BH,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창진 앵커님은 아마 전문 투자자이다 보니까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 데코 필름이라고 하죠. 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코 필름이라고 있는데, 이 데코 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이 모바일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글라스 쪽에 이제 데코 필름을 적용해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쪽에 광학 필름도 역시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휴대폰용 데코 필름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고, 중국 쪽에도 특히 오포사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광학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근데 세경 하이테크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고유 기술이라 볼 수 있는 MDD 공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유 기술을 통해서 다수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이 공정의 공정을 한 단계 축소시키는 게 사실 제조업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만 수율도 올라가고 비용도 축소가 됩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 MDD 공법을 통해서 건조가 불필요한 인쇄 방식의 필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수율이 굉장히 좋고 비용도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이런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색상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다양한 색상과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 후면 디자인이 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코 필름의 어떤 이런 필름의 이 빛 기술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MDD 공법이 기술력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초박막 인쇄 기술은요, 사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쪽도 지금 디자인이 화려해지고 색상도 화려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과 그리고 가전제품, 프리미엄 가전제품 쪽에서도 적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쪽으로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감소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가 일어났었는데, 근데 하반기부터 이런 이 폴더블폰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납품도 많이 했고, 그래서 폴더블폰 출시 2종 출시 효과로 보호필름 매출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역시나 베트남에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급 체인이 좀 붕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많이 유턴이 됐다고 합니다. 물량이. 그래서 국내 쪽 생산 물량도 높아지면서 세경 하이테크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권 역시 제가 뭐 샤오미 말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와 유사한 폴더블 폰을 또 생산할 전망이기 때문에 오퍼 쪽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그다음에 사출 필름이라든지 광학 필름 등 이런 전반적인 사업 쪽에 매출 개선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 3천억, 영업이익은 약 200억 전망으로 약 900% 영업이익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 출하량과 함께 세경 하이테크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상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은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을 텐데 기술적인 측면까지 더해서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4점 정도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할까요? 네. 네. 우선은 일단은 세경 하이테크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많이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종목은 아니라서 크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4점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기술적인 매력도는 또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뭐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관점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평선과의 어떤 이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 같아서 일단 좋은 점수 4점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하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최근 이틀간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가 했는데 언팩 행사 이후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PI 첨단 소재로 골라보겠습니다. 코스피로 이사를 네. 갖고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최근에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뭐 네. 요즘에 뭐 모멘텀을 많이 받는 기업이라서 뭐 관심도가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PI 첨단 소재는 이제 폴리이미드 전문 기업이죠. 폴리이미드는 이제 연성 회로 기판 FPCB 쪽에 이제 PI 필름을 같이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PI 필름에서 전문적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PCB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 시트 쪽도 현재 가장 매출이 큰 분야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는 것이 바로 PI 첨단 소재의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매출액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16억 정도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은 강한 뭐 이익 모멘텀도 있지만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서 좀 상대적인 수급 적인 부분들이 개선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기 최대 규모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진율도 거의 최고치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상 비수기임에도 이 방열 시트 쪽이 이 고객사의 장기 공급을 통해서 계속적인 공급 물량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자동차가 계속 크면서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EV 관련 PI 필름과 바니쉬 이 물량 증가 때문에 가동률이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PI 필름 역시나 스마트폰 쪽에도 계속 적용이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 커버 윈도우 쪽의 소재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폰에도 들어갑니다. 이 폴리이미드 쪽을 PI 첨단 소재가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9월 달이면 또 아이폰 13에 대해서 기대가 또 되겠죠. 네. 그래서 신모델 출하량 증가라든지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사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좀 부족하다면. 네,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 필름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의 실적 개선세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이트한 PI 필름 수급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PI 첨단 소재 증권가에서도 네. 목표 주가를 줄 상향 조정할 정도로 상당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3점 부여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것 네. 때문에 두 개 빼신 거예요?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익은 네. 좋고 다 좋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타겟치가 약 7만 원 정도예요. 지금 67,500원을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거의 타겟치에 거의 가까워진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매력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도 타이트할 PI 필름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강한 이익 증가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오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지금 PI 첨단 소재 좀 대표되는 상징적인 종목들을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네. 이제 송동현 대표의 종목을 들어봐야 합니다. 네, 항상 대표적인 종목도 좋지만 좀 숨겨져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기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사업에서도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좀 숨겨진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DSP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540이고요. 종목 코드는 이 기업은 OLED라든지 LCD 등 이 검사 장비를 제조 주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OLED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전공정 쪽에 쓰이는 이 OLED용 이 보정 복합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주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OLED 검사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차별적인 경쟁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중국 쪽의 양산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OLED 장비 제조하면 영호 DSP를 꼽을 정도로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유명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뭐 덕산 네오룩스, 뭐 덕산이 붙으면 다 좋아요. 덕산 데코피아,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OLED 관련 소재라든지 기업들이 전반적인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OLED 쪽에 관련이 깊은 이 영호 DSP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역시도 OLED 소재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호 DSP와 연관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또 OLED 시장이 폴더블에 대한 수요 형성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또 영호 DSP는 폴더블 폰, 그다음에 폴더블 TV, 플렉서블 TV 등의 이런 기술력에 초창기부터 참여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LED 전공정 장비를 전반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사업 분야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검사 장비를 위한 기술 개발 MOU를 현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그리고 스마트 헬스 케어 이런 기술 개발 쪽도 신사업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또 향후에 신사업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등 이런 서빙할 수 있는 로봇 상용화의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또 맺은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다양한 기술 쪽으로 진출을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호 DSP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치가 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면 뭐 AI 기반 헬스케어 로봇 이런 쪽도 이제 기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본다면 1분기에만 240%가 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간 쪽도 지금 100%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100% 이상의 또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이 포워드 PR 기준으로 약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안 알려져 있다는 것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향후 실적과 신사업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확대 지속되면 뭐 당연히 수혜겠고 신사업 쪽도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별점은? 네,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 나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이제 차트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거래량이 좀 많아졌네요. 그렇죠.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단기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OLED 쪽의 향후에 폴더블 폰 모멘텀이나 길게 봤을 때 OLED 쪽 모멘텀이면 충분히 지금 자리는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이 포워드 PR이 약 15배 정도 적용한 수치입니다. 2021년 EPS가 약 3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포드 PR15배, 뭐 다른 기업들은 뭐 20배, 25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5배만 적용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4,500원 가까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4,000원을 넘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요, 2,8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가 직접 골라오신 종목은 영호 DSP였습니다. 간밤에 이제 진행이 됐었던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딱 보일만한 수혜주들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뤄봤습니다. 대표되는 세 개의 종목들 별점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별 4개 주셨고요. PI 첨단 소재 투자 매력도 별 3개였습니다. 영호 DSP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가격 2,850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930 투자 전략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DN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